아, 버스 401번, 더스. 그러므로 the tyrant, 그 독재자는 succeeded, 성공했습니다. in conquering, 정복하는데 the kingdom, 그 왕국을. 자, in 다음에 이제 ing 나온 거 보이죠? succeed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성공하답니다. 기억하세요. the informed, 402번, informed of his safety. 이때 informed 사이에는 이제 being 정도가 생각됐어요. being informed 다음에 이제 알다죠. 알고서 of his safety, 그의 안전을. the manager, 그 관리자는 breathed, 숨을 쉬었다. a sigh, 숨이죠. 어떤 숨? of relief,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니? 저기 이제 informed of his safety인데 분사구문이죠. 그가 알았을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en he was informed겠죠. 조금 어렵나? 살짝만 설명해 볼게요. 원래 이제 when he was informed죠. 그가 이제 알았을 때죠. 근데 when이 생략되죠. 그다음 he가 생략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being이 남게 되죠. being informed. being 마저 어떻게 돼요? 생략할 수 있으니까 informed of가 나온 겁니다. 분사구문인데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문법 시간에 별도로 설명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알았기에 그의 안전을. 다음 거 403번 the lawyer, 그 변호사는 commanded, 추천했다. that his client take legal action, 자신의 client이니까 고객이 take, 취해야 한다고. legal action,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때 주의사항이 이제 여기 take가 동사 원형 나왔다는 거죠. 이때 또 client하고 take 사이에는 이제 should 정도가 생각돼 있어요. 그래서 his client should. 왜 쓰냐? 여기 이제 명령, 요구, 제안, 주요 명제 동사인데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안이죠. 제안, 추천이니까 여기 이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어법이 있어요. 그걸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404번이죠. The judge was exhausted. 그 판사는요, was exhausted. 녹초가 되었다. 완전히 피로해졌습니다. From the nervous strain.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의 긴장 때문에. 신경계의 긴장 때문에. 긴장으로부터. 405번. Equality. 평등함, 동등함은 is guaranteed. 보장됩니다. By the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서. 406. Don't discriminate. Discriminate. Discriminate 하면 차별하다죠. 차별하지 말아라. agains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regardless of 하면 뭐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nationality, 국적에 상관없이. gender, 성에 상관없이. or occupation, 직업에 상관없이. 됐니? 됐어요. 407. eventually, 궁극적으로. he was sentenced. sentence가 이제 문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로 쓰이면 이제 선고하다, 선언하다의 뜻이에요. 수동태니까 그는 선언받았죠. to 5 years in prison, 5년간을 선고받았어요. in prison이니까 수감되어서, 그러니까 5년의 감옥 생활을 갖다가 선고받은 거죠. for the violent crime 하니까 그 격렬한 범죄에 대해서, violent, 폭력적인 격렬한 범죄에 대해서. 408. The summit talks are to be broadcast. 조금 어렵네요. 영어에서 이제 B2BPP가 나오면은, B2BPP가 나오면 캔의 의미를 집어넣고 해석하면 좋아요. The summit talks, 꼭대기 이야기들, 이러면 안 되겠죠. 정상회담입니다. The summit talks, 정상회담은 are to be broadcast. 그러니까 이제 방송될 수가 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를 통해서. simultaneously 단어랑 바로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헷갈리는 게좀 있죠. spontaneously라는 단어가 있어요. spontaneously. spontaneously는 뜻이 뭡니까? 저거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409. many developed countries. 자, many developed. 발전된 국가니까 무슨 국가입니까? 선진국이죠. 많은 선진국들이 are faced with 하니까 어때요? 직면하고 있다. are faced with 하니까 직면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crisis, 재정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410번. The ecologist wonders, ecologist, 생태학자죠. 생태학자가 이제 wonders, 이제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Petroleum was not merely a blessing, but also a curse. Not only a, but also 인데요. Not only 대신에 이제 merely를 쓰기도 합니다. 받을서 나왔죠. A뿐만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petroleum 하면 석유죠. 원유. 원유는 천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a curse. curse니까 이제 저주다. 저주다.